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춥던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네, 그렇죠. 이 3월 하순에 저는 다시 도톰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무리 기온 변화가 큰 요즘이라지만 하루 사이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 떨어져서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시를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충북 제천은 영하 4.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울은 영하 0.3도로 한파 수준은 아니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가 영하 9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 유독 춥게 느껴집니다. 오늘 나오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낮부터 한파특보는 해제되겠지만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9도, 대전, 광주 10도, 대구 12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평년 수준도 2에서 5도 정도 밑도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남에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보통 초속 15m면 허술한 간판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때문에 주변 점검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는 종일 청정하겠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사이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빗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차 무엇이 있을까요? 유자차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인데요.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 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부 미용에 좋고요. 대추는 비타민C뿐만 아닌 비타민A와 B도 풍부합니다. 대추를 말리면 단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원기를 북돋아줍니다. 또 일상에서 쉽게 드실 수 있는 녹차도 있는데요. 카테킨과 대아닌 성분이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끝으로 우엉차에 함유된 사포닌은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기 가능지수 대부분 지역이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금 전 소개한 차로 면역력은 높이시고 하루를 보다 따뜻하게 출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날씨였습니다.